제가 가장 많이 쓰는 스텐펜이 더러워져서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씻을 겸 오늘은 스테인리스에 눌러붙은 때 제거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. 스테인리스에 베이킹소다 한 두 티스푼이랑 물 조금 붓고 흔들어서 베이킹소다를 잘 녹여준 다음에 베이킹소다 녹인 물을 옆면에도 묻혀주세요. 불을 올리고 물이 다 날아갈 때까지 끓이면 이렇게 허옇게 되는데 맨손으로 하면 손데이니까 고무장갑 끼고 천수세미에 물 조금 묻혀서 빡빡 닦아주면 돼요. 위에 닦으면서 수세미에 베이킹소다가 충분히 묻어나니 아래 닦을 땐 베이킹소다를 더 부을 필요는 없어요. 그런데 바닥은 불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라 때가 잘 안 닦일 수 있는데 이럴 땐 찌든 때 위에 베이킹소다 뿌리고 수세미에 물 좀 묻혀서 빡빡 문대주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언젠가 지워져요. 다 닦으면 물에 잘 헹궈주면 돼요. 어때요? 새 것 같이 말끔하죠?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때는 다 지울 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봬요. 뿅!